방버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방버방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7시에는 방버방과 함께 하루의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뭐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 안 내는 그런 좀 치사한 분들이 없죠? 방버방을 매일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많이 소문을 내주셔서 저희 채널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건 여러분들이 저를 크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어때요? 롱아이언. 롱아이언 잘 치는 방법. 하, 이것도 참. 근데 사실은 롱아이언 잘 치는 방법은요, 너무 많아, 사실은. 뭐 이게 이것저것 끌어다 쓸 수 있는 소재가 너무 많은데, 대표적으로 방법은 짧고 굵게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스윙이 뭐 오늘 아침에 다 이거 뭐 시청한 분들이 한 만 명, 이만 명이면은 만 가지일 텐데,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알려드려. 아, 뭐 그렇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스윙을 할 때, 롱아이언이라는 게 왜 어렵냐면, 뭐 옥스윙을 떠나서 컨벤셔널 스윙을 하면 이제 보통 7번이 가운데, 지금 제 4번 아이언 들고 있어요. 4번 아이언, MP518 4번 아이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번 아이언을 치는데 아무래도 가운데서 공을 왼쪽에다 두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의 뭐 우드에 준하는 위치로 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이 길이는 이제 이 클럽이 기니까 충분히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는 이 공이 되게 멀어요. 진짜 멉니다. 그래서 제가 롱아이언을 잘 치는 방법을 보통 가르쳐 드리는 건, 뭐 롱아이언 뿐만 아니라 유틸리티, 우드 그런 걸 다 말씀을 드릴 때 사람마다 이 공의 위치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되게 추상적이잖아.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당신이 다 정해줄 거야? 아니요,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예요. 그럼 정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제가 뭐 미드라이언, 숏아이언 다 얘기할 텐데, 일단 무조건 니은자를 만드는 거예요. 역 니은자. 그러면 이게 보통 니은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 오른발 안쪽에다가 4번 아이언에 공을 놓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클럽은 기니까 여기에서 그냥 잡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잡다 보면 클럽 페이스가 열리거든요. 그런데 옥스윙을 하는 분들은 여기에서 클럽 페이스를 전 닫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그 컨벤셔널 스윙하는 분들은 그냥 클럽 페이스를 갖다 딱 잡았을 때 이렇게 되면 열리죠? 그냥 열린 대로 놔두세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공을 쳐요. 딱 치는데 여러분들 스윙 타입에 따라서 그냥 바로 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옥스윙 타입이 있으니까 우측으로 가다가 싹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들어와.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냐? 원래 공을 왼쪽에 뒀던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 임팩트가 무지하게 좋아져요. 그리고 쫀득하게 눌러 때리는 맛이 나. 왜? 이 왼쪽에 있는 거 치러 가려고 맨날 엎어 때렸거든. 근데 오른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공을 먼저 때려야 되니까 어떻게 엎어 때려요? 공이 지금 이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전부 뒤쪽에서 때린다고 이러고들 있어.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임팩트는 좋아지는데, 공이 아무래도 쭉 나가다가 맞아야 되는데, 나가서 돌아올 때 맞아야 되는데, 나가다 맞으니까 다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자, 봅니다. 저는 옥선생은 원래 이렇게 세워놓고 때리지만, 이렇게 원래는 여기 이게 스퀘어죠? 스퀘어 모양 그대로 가지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죠? 타겟을 기준으로 해서 이 상태로 가서 치는 거예요. 그럼 우측으로 날아갑니다. 누구나 다 우측으로 날아가요. 그러면 임팩트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고, 공을 때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임팩이 잘 돼. 그러면 공을 한 개를 안쪽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가운데보다는 오른쪽이죠? 여전히 오른쪽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역시 잡은 상태에서 싹 하면 여전히 열려 있어요. 그 상태에서 하나 또 쳤어요. 그랬더니 밀리긴 하는데 임팩트가 너무 좋아. 그러면 그 다음에 오, 좋았어. 그럼 여기서 다시 공을 갖다가 오른쪽이잖아요. 하나 더 왼쪽으로 이제 옮기는 거예요. 그래도 가운데보다 반 개는 그쪽에 있어요. 그럼 여기 스퀘어지만 이렇게 되면 아직도 열려 있어. 그렇죠? 이 상태에서 빵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점점 볼이 올라가면서 가운데로 약간씩 들어오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탄도와 좋아하는 방향으로 날아가는 구질이 찾아져요. 그러니까 요약을 해드리면, 모든 클럽을 연습할 때 옥스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놓고 닫아 놓으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날아가서 이렇게 돌아 들어오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공을 치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꼭 모든 사람들이 그 스윙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공을 오른쪽으로 시작해서 계속 왼쪽으로 오다 보면, 책에는 왼쪽 발 안쪽에다 돌아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의 체중 이동 스타일, 습관에 따라서 공이 가운데 있을 때 잘 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때 잘 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확히 스윙의 스탠다드화 시켜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된다라는 걸 고쳐드리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스윙을 봐가면서 대화를 통해서 풀어드려야 되지만, 지금 당장 롱아이언을 쳐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때는 무조건 오른발에서 오른쪽으로 밀리더라도 계속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 나한테 딱 맞는 그 위치를 찾을 수 있고 내가 가장 편안한 그 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체로 그 자리가 롱아이언이라든지 뭐 유틸리티 그 정도의 자리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찾는 거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그 방법으로 꼭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무조건 오른발 쪽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놓고 치라는 게 아니에요. 또 오해하면 안 돼요. 방법이었습니다.